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4월 바뀌는 과속 단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시범 운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또 통과 후에는 다시 속도를 올려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자가 후면 단속 카메라의 도입으로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원래 도입 목적이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인도로 올라타기 등의 위험한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륜차의 전면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던 건데요. 이후 2륜차는 물론 4륜차의 단속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점차 후면 단속 카메라의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에서는 11월 13일부터 또 다른 형태의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이미 시범 단속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이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많아서 조심하셨을 텐데요. 이젠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단속 카메라가 어떤 것인지와 또 어느 지역에서 설치돼 운영 중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현재 이곳은 보는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왕복 2차선 도로이고 당연히 시속 30km 제한구역이라서 내려가는 차량은 저기 앞쪽에 카메라가 단속을 하고, 올라오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반대쪽 차선에 또 다른 한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서 각각 한 방향씩만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그런데 이 카메라 한 대가 설치되는 비용이 무려 4,200만 원이나 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카메라 한 대에 후면을 단속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양방향 모두를 단속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 정부는 그동안 장비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고 카메라 한 대 가격으로도 충분히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고 이미 시범 단속 운영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찾아가 봤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보는 것처럼 길가에는 2023년 11월부터 3개월간 양방향 무인 단속 시범 운영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가 돼 있었어.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저기 위에 보이는 카메라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양방향 단속 카메라 인 것 같아.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정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또 역방향의 후퇴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가 있어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2륜차는 물론 4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는 거야.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후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위반해 단속된 건이 2륜차는 18.9%, 4륜차는 34.7%나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왔다는 거야.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한 대로 두 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 무척 클 것이라는 거야. 현재 시범 단속 운영 지역의 장소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양주, 의정부, 구리, 고양시의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손도 한번 흔들어주는 여유를 가지시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운전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원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